닦았어. 아, 그러잖아. 발 안 닦은 사람은 침대에 전화도 생각하지도 말라고. 민망해서 씻겠냐? 못 씻어. 한 번도 못 씻었어. 씻죠. 탕 들어갈 거야? 응. 찬바람. 좋아요. So cool. So cool. 어? 언니 그 노래 언니 왜 불러요? 강사하고 있는 남자가 제가 불렀어요. 어, 그래서 그런 거. 그랬잖아. 지금 지원 언니 안 오니까 몰래카메라 하는 거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좋아요. 우리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끝냅시다. 내가 생각을 한 게 있어 사실. 뭐? 너 좀 위험해. 안 말게. 아니 들어봐. 이거 좀 약간 그래도 이야기가 그럴 법해. 이사님이 우리를 나가지 말라고 무조건 숙소에서 절대 밖에 나가라고 그랬는데 너랑 나랑 편의점을 찾겠다고 나간 거. 어, 좋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가가지고 걸린 거. 이사님이랑 심지어 대표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완전 혼인하고 다음날 스케줄까지 취소를 다 때려치라고. 계획도 해도 할 거면 다 때려쳐라. 이래서 지금 분위기가 완전 심각한 상황에서 언니가 우리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너네는 왜 가서 말을 안 듣고 니네들끼리 걔는 행동을 하냐. 그것도 언니한테 리더인 언니한테 말도 안 해주고 언니가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막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러면 우리도 화를 낼게. 근데 거기서 실장이 딱! 팔을 어떻게 카메라를 얼굴을 보지 말고 야 여기다 세워. 그냥 녹화를 눌러놓고 여기다 그냥 저기다 올려놔. 저기 전체가 아니 저기다 올려놔. 아니 그냥 전체가 보이는 곳에 놔. 맞다. 아무튼 그래서 실장님은 너네는 이 상황에서 싸움이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고 나 눈을 와 여기 진짜 좋다. 나 노래 친다. 재밌는 노래. 짱 넓어 여기. 이슬아 알아? 근데 몰라? 알아. 야, 저희 죽겠다, 좋다. 어? 뭐든 할까? 태아, 노래 끄라. 아, 죄송해요. 진짜 알고 있었어요? 지금 좋게 풀고 서로 얘기를 안 하고
그런 막 진짜 막 찐한 추억이 없잖아요. 오늘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서 일기장에 써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전 처음 오 마이크 전 처음 이거 같아요 진짜로. 울컥하고 있을 때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 나는 언니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눈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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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을 링게. 불렀다는 둘 하나 둘 셋